오늘은 몸 안의 염증 제거 작용이 매우 우수한 작두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두콩은 콩깍지의 모양이 마치 작두를 닮았다 해 붙여진 이름이고 커다란 크기 때문에 임금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콩 중에서는 제일 으뜸으로 꼽을 수가 있고 콩알의 크기가 일반 콩에 비해서 5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또한 서리태에 비해서는 5배가 넘는 유효성분들을 고루 지니고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따뜻하며 작용 부위는 위와 신비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카나발린, 칼슘, 히스티딘 등이 고루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리작용에는 항염증작용과 조혈증진작용, 면역증진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종양성장 억제작용이 있었는데 대전대학교에서는 전립선암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가 있었고 전남대학교에서는 대장암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상치료에서는 신체가 허약하고 차서 일어나는 딸꾹질과 구토 복부착만을 치료하였고 신기능어약으로 인한 요통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 실험에서 작두콩 추출물 투여는 알코리엄 동물 모델에서 위점막 손상과 위액 분비, 염증성 인자 발현 변화에 보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장 보호 효과의 기능성을 입증시켰으며 위 손상 면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작두콩은 술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위염을 억제시켰으며 이는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섭취하였을 때 그 보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60세가 넘는 한 아주머니가 1년 정도 작두콩차만 꾸준히 먹었더니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을 고친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염은 위에서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심하면 출혈이 생기고 위암의 전단계라 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방송 내용 중 손상된 위점막에 작두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에서 위점막의 손상과 출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의 특효제로 현재 많이들 이용 중이며 작두콩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다 보니 이런 염증성 질환을 잘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두콩은 다양한 효능들이 있지만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껍질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소염작용을 일으켜 알레르기와 염증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을 튼튼하게 만드는 함량이 대두보다 월등하다 보니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는 데 제격입니다. 또한 비염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재채기와 콧물이 줄줄 흘러나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두콩에 함유된 히스티딘이 실험을 통해 비염뿐만 아니라 축농증과 기침 천식 가래를 멈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축농증에는 묵은 작두콩을 약한 불에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11g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치료 사례로는 평생 달고 살아온 비염과 천식을 작두콩을 이용해 2-3개월 만에 고친 사례가 있었으며 만성기관지염도 작두콩으로 치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염과 천식이 아주 심하신 분은 작두콩을 꾸준히 식수처럼 달여 마시고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치료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작두콩으로 다양한 병증을 고치기도 하는데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통에는 작두콩 꼬투리 껍질을 약성이 남게 태워서 가루를 낸 후에 술로 먹으면 되고 조각을 태우면서 연기를 세우기도 합니다. 신경통과 편두통에는 작두콩뿌리 18.5g을 술로 달여서 먹습니다. 신장 기능이 허약해져서 나타나는 요통에는 작두콩 두 알을 돼지콩팥에 넣고 잎으로 싸서 삶아 먹으면 됩니다. 타박상으로 근육을 크게 놀라거나 다쳤을 때는 작두콩뿌리를 보드랍게 직지은 다음 술로 쪄서 아픈 곳에 바르면 낫습니다. 경부임파선 결핵에는 신선한 작두콩 꼬투리 껍질 37.5g과 오리알 1개를 술과 물로 푹 끓여 먹으면 됩니다. 가슴과 배가 부어올라 통증이 따르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우며 신물을 토하는 증상에는 작두콩 꼬투리 껍질 18.5g과 반아 11g을 물로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작두콩은 8-10월에 수확하고 품종에 따라서는 꽃과 색깔이 틀리며 주로 흰색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은 매우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물에 부풀린 다음 밥을 짓거나 가루를 내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작두콩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과 영양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두콩을 말릴 때는 햇볕이 강한 곳보다는 서늘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5분 정도 볶아주면 맛과향이 구수해져서 식수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약용으로는 물 1L에 말린 작두콩 썬 거 한 줌을 넣어주면 되고 이때 양파 한 개를 껍질째 넣어주면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강한 불로 2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 약한 불에 10분 정도 더 우려내서 하루 3잔씩 마시면 됩니다. 작두콩은 따뜻한 성질로 체질에 따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설사를 하거나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열이 있으신 분은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하루 5알이고 일반인은 10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